총절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가지 레시피가 있고요. 보감로, 교합총성, 출빗는법, 부인필지, 교합총성, 신유잔용, 이만신유지 보양지까지 해서 송절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감록 저자 미상이고 1927년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풍담을 없애주고 원기를 북돋우며 팔다리를 못 쓰던 사람도 이술로 신기한 효험을 보게 된다. 엄청난데요. 조리법입니다. 미술, 덧술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을이면 국화를 위에 놓고 봄이면 진단자 꽃을 넣는다. 겨울이면 유자 껍질을 넣되 술에 담그지 말고 위에 달아매어 익히게 되면 소나무 향과 꽃향이 입에 가득하고 맛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교합총서 빙허각이시 1815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술 빚는 법, 저자 미상 19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덧술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자 껍질을 장아찌처럼 만들어 넣고 익히면 꽃향기와 소나무 향기가 은은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부인필지 빙화 이시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교합총서 술방문 빙어가 이시 19세기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덧술에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신유찬용 전순이 1460년 송철이라고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인데요. 타박으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려면 소나무 마디를 술에 넣고 달여 복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마디를 술에 넣는다. 조리법이 너무 단순하죠.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에서 여기 나와 있고요. 소나무 마디를 삶아 즙을 내서 누룩과 쌀을 같이 넣고 술을 빚는다.
소나무 잎을 집을 내서 만들어도 잎 요면 마디고 잎이죠. 된다 이렇게 되는데 냉풍으로 허약하고 금고 잃는 돔과 각기로 저리고 마비가 오는 증상을 치료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1. 소나무 마디를 삶아 즙을 낸다. 1회 누룩과 쌀과 같이 넣고 술을 빚는다. 다른 팁으로는 소나무 잎 솔잎을 즙을 내서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